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정입니다. 자, 이거를 언제 가나 싶었는데 드디어 갔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정확히는 사용을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한몇 개월 된것 같은데 이 아이패드가 고장이 났어요. 그냥 고장이 난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고장이 났었냐? 제가 이 아이패드를 침대에서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스탠드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넷플릭스 보거나 그러는데 가끔씩 넷플릭스 같은 거안 보고 막 노션 정리하고 이런 거 한다고 들고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보통 작업을 하는데 그걸 하다가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깨져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깨져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있네. 여기에 보면 구석대기가 깨져 있죠? 이렇게 지금 금이 두 개가 갖고 이렇게 막 깨져 있었는데 실제 디스플레이가 보통은 액정이 깨지면은 그 유리 깨진 거 안쪽에 액정까지 같이 깨져가지고 그막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에 액정은 안 깨지고 저거 유리만 저렇게 조금 깨졌어가지고 뭐 그냥 운이 나빴나 보다 하고 그냥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거가 부셔지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안 켜져요. 커넥터가 빠진 것 마냥 화면이 아예 안 나오길래 그때부터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도 안 되고 충전기 바꿔봐서 바꿔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이제 이건 12.9인치고 10인치 모델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애플케어 플러스 기한이 이틀 뒤까지예요. 지나고 나면 사실상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거의 새로 사는 가격이 나옵니다. 수리를 하는데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애캐플 쓰면은 이게 아마 한 10만 원 안짝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찾아보면 뭐 5만 원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리가 뭘 할지를 모르니까 통짜로 리퍼하는 게 5만 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가서 봐야겠죠? 예전에 그 아이폰 교체할 때 10만 원 넘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패드가 비쌌으면 비쌌지 싸진 않을 것 같아서. 패드는 무조건 5만 원. 그래요? 뭐 일단은 가서 얼마 나오는지 싸게 교체가 되면은 좋잖아요. 애플 제품 리퍼는 신상품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 물론 완전 신상품 절대 아닙니다. 신상품은 공장에서 완전 새로운 부품들로 다 찍어내는 거고, 리퍼 제품은 지금 이렇게 고장 난거 있잖아요. 제가 고장 난 거, 이 고장 난 것도 그 리퍼 제품의 부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디스플레이 앞에 깨진 부분은 못 쓰는 거고, 제 거에서는 뭐 안에 CPU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고장 난게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빼가지고 디스플레이 고장 안난 이런 거랑 빼와서 배터리 새거 넣고 하우징 새거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난 그게 리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 제품은 아닙니다. 중고 제품에서 덕지덕지 우리 컴퓨터 조립 컴퓨터 사면 이거 살려서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 막 이제 살려서 쓰는 것들 막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컴퓨터 한대 새로 깔끔하게 청소해서 케이스 새거 넣고 만들면 그게 리퍼 컴퓨터입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깔끔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새 제품이나 거의 다름없는 수준이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거를 수리를 하고 원래는 차 수리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차가 왼쪽 깜빡이 등이 앞쪽이 나가가지고 이것도 가서 바꿔야 될것 같아서 그거 하고 또 수리할 게 뭐가 있었지? 아, 번호판. 제 번호판이 약간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그 번호판 인식하는 기계들에서 제 번호를 계속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차는 안 돼요. 예약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못 가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재고 있으면 그냥 바로 되던데 패드 종류 같은 경우는 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 바로 교체는 안될것 같고 맡기고 나중에 다시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그때 만일에 일정이 맞으면 차 수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사실상 이 영상에 그게 아마 통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네, 아무튼 오늘은 가능하면 번호판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두 개까지만 수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번호판 갈면서 만일에 되면 에어컨 필터까지 안 되겠구나. 정식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나 바꿔야 될거 많아요. 와이퍼도 교체를 해야 되고 워셔도 채워야 되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지금은 집 바로 옆이에요. 그 애플 공식 무슨 서비스 센터인가 바로 옆이라서 가고 있습니다. 10분 거리. 아무튼 가서 뵙도록 하죠. 아, 그거 안에 못 찍구나 영상을. 네. 하고 나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차량 등록사업소. 오, 좀 번호판 교체하는 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된다니까.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한두 대가 아닌데요? 아니 주차 자리가 아예 없는 거 같은데? 전기 뭐야? EV. 이거 아니요. 이차 뭐예요? 이차 뭐예요? 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이 차는 뭐예요? 아니 둘다이 차. 완전 파티인데 여기 뭐지? 여기 뭐예요? 아니 주차가 아마 5만 대 이상한 데다돼 있어요. 뭐야? 여기도 있네? 아니 뭐야? 어디 대라고? 한 바퀴 도시죠? 심지어 도로관리과 있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도로관리를 안 하는데요? 여기도 잠깐만 이거 이 차는 뭐 여기서 왜 전한다고? 여기 못 들어오지 않아요? 네, 못 들어와요. 직진한다고 하는 거 직진 아니야? 왜 전하시나요? 지금 나보고 가라고? 저기 가라고요? 에반데?
아, 네. 일단은 등록 사업소에 왔는데 제 차가 이제 제 차가 아닙니다. 내가 타는 차지. 정확히 말해야지. 내가 타는 차고 이제 리스 차량이라 소유가 돈 빌려주는 그 회사 소유고 저는 이제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훼손해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해도 서류가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법인인감 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이 날인이 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3개를 리스사한테 받아야 되고 제가 필요한 건 자동차 등록증이랑 대리인 신분증. 네, 대리인 신분증은 제 신분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원래 필요한 게 밑에 두 개만 한데 리스한 차량이면 위에 자료 3개가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왜냐면 이게 뭐 다른 거 찍히는 데는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것만 문제예요. 저희 집, 진짜 저희 집만. 아니 이거 다른 데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제일 안 그러니까 되는 우리 집 빼고 나머지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우리 집만 인식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사무소의 쇼부를 봐서 번호를 두 개를 등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잘못 인식되는 번호 하나랑 내 번호 이렇게 두 개 두면 사실상 안 찍힐 일이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걸 하는 게 맞아. 오류로 잘못 찍히는 번호가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 부분이 공으로 인식 안 되고 그러니까 공으로 인식될 때도 있고 팔로 인식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건 그렇고 테슬라 수리하는 거 같은 경우는 수리라기보다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와이퍼 1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솔직히 주기가 좀 길긴 한데 여름이라서 또 비 많이 와서 와이퍼 교체해야 되고요. 지금 약간 뻑뻑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셔액 사실상 워셔액을 제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워셔액 보통 자주 쓰는 사람은 진짜 막 한 3개월? 2-3개월마다도 한 번씩 그냥 이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냥 방식 그냥 교체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에어컨 필터 근데 요거가 테슬라가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거기서 오는 방문이 된대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 가서 하는 거는 저 앞에 좌깜빡이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요 세대 방문 가능한 거면 사실상 진짜 차량 고장 날 때 빼고는 갈 일이 타이어 교체할 때 빼고는 없겠는데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거 빼고 오늘 할 일이 실내 세차밖에 없어요. 저희 아파트 안 된대요. 실내 세차 관리소에서 실내 세차하는 거는 제재 걸어가지고 외부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다른 데 실내 세차는 맡겨야 되고 일단은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바로 앞이라서 업그레이드 및 액세서리 아니다 기타? 아 실내 공기 필터 에어컨 필터 교체 다른 우려 사항 추가 와이퍼 및 워셔의 교체 다음 주소 고객을 찾아가는 모바일 서비스 뭐야 제일 빠른 게 근데 7월 12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됐어요 이게 방문을 해서 가능한 게 아니면 애초에 저게 뜨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등 교체하는 거 이건 아예 선택을 하는 순간 그게 안 뜨는데 워셔액이나 이런 거는 되네요. 저는 이때까지 항상 방문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에어컨 필터나 이거 시간 내서 가 귀찮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방문이 되면은 이거는 주기적으로 테슬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품들이라서 특히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갈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주 안 갈면 냄새가 나요. 이게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곰팡이 같은 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해준 게 좋아서 아무튼 이거 됐고 그러면 저는 이제 실내 세차 맡기고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며칠 지나서 그 수리된 거 아이패드 연락 오면은 차량 방문 예약해서 가서 이거 교체하고 앞에 되는지 확 물어보고 차량 이거 앞뒤 이거 하는 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1년 동안 정비할 게 진짜 없어요. 1년 동안 이제 왜냐면 간 김에 정기 점검 한번 쓱 받으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분명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받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 그러보니까 5만원입니다 애프케어 플러스 들으니까 그냥 교체되는 리퍼 비용 5만원 근데 어떻게 휴대폰보다 더 싸긴 하죠. 휴대폰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5만원이 엄청 싸네요. 아무튼 저는 집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예약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테슬라 어플 킬 때마다도 최근에 근실 예약돼 있는 날짜가 이렇게 그냥 바로 뜹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들어와서 보다가 예약된 거 깜빡할 수 있으니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매우 좋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기능 몇 개 생겼습니다. 이거 뚱뚱 이렇게 생겨요. 전진이랑 후진이랑 뭐 중립 같은 거 소리가 다르죠? FSD가 좀 많아서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번 최근 패치하면서 테슬라 그거 생겼어요. 그 동의가 생겼어요. 개인정보 동의에 이 캠이랑 뭐 각종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동의가 왜 뜨지? 이거 동의를 한다는 거는 이 정보를 서버로 보낸다는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 개선에 쓴다는 건데 그전에는 동의 안 하고도 분명 일부 가정한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공식으로 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뭔가 기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받는 걸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FSD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그 동의하고부터 이거 엄청 민감해졌어요. 정면 안 보고 있으면 자율주행 킨 상태로 바로 알림 떠가지고 이거 핸들 움직이라고 바로
바로 떠요. 이제 이거 눈 인식해요. 이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뭐 딴 데 보고 있거나 이러면 정면 안 보고 있으면은 인식해가지고 바로 뜹니다. 원래도 약간 좀 있었는데 그게 엄청 민감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있으면 진짜 내비만 찍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전 테슬라만 빨리.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고 들어가세요. 저는 주차하고 들어갈. 어차피 안에 못 찍잖아요. 네. 안에 못 찍으니까 여기 그냥 앞에 세우고 들어가시고.